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뉴욕시에서의 양육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사례나 문제에 대해 법적 조언이나 지침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소송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 법원에서는 다른 사건을 다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뉴욕에서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사건을 담당합니다. 양육권 및 방문권에 대한 사건, 아이를 키우기 위한 양육비 및 상대방을 위한 돈에 대한 사건, 가족 범법행위 소송,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사건, 그리고 청소년 비행 및 핀스라고 불리는 청소년 보호 관찰 사건 등이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대법원입니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대법원은 주에서 가장 상위의 법이 아닙니다. 대신 대법원에서는 이혼 사건을 담당합니다. 이혼에 대한 것은 이혼에 대한 저희의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다룰 법원은 통합가정법폭력법원, 즉 IDV입니다. IDV에서는 형사사건 및 가족법 사건들을 다룹니다. 하지만 형사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가정폭력 사건들이 IDV에서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각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주요 인물에는 누가 있을까요? 당신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 이미 형사 사건의 몇몇 인물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범죄가 발생한 후 정부가 피고를 고소합니다. 예를 들어 The People 대 O.J. Simpson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의 주요 인물들은 조금 다릅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을 패티셔너, 즉 신청인과 리스폰던트, 즉 피항소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청인은 소송을 시작한 사람이고 피항소인은 소송을 다음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라이언과 테일러가 결혼한 상황에서 라이언이 유리잔을 던져서 테일러가 맞았다고 합시다. 테일러가 라이언을 상대로 가족법 소송을 냈습니다. 이 경우 테일러가 소송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인입니다. 라이언은 테일러의 소송에 대한 답변, 즉 리스폰스를 할수 있으므로 피항소인, 다른 말로 리스폰던트입니다. 가정법원에는 치안 판사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 사건의 경우 양육비 사건의 담당인 치안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이러한 치안 판사들은 제시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명령과 판결을 내립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가정법원의 양육비 사건에서 당사자는 무료로 법적 대리인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혼 서류 제출 전 신변 관련 고려 사항입니다. 먼저 법원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항상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당장 가서 판사에게 심리를 받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당신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신청인으로서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항소인에게 꼭 알려줘야 합니다. 이는 이 피항소인들이 자신들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사건에 대해서 답변조차 할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항소인은 답변으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브리가 크리스에게 보호명령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하였다면, 크리스 역시 에이브리에 대해 보호명령을 위한 청원서에 제출을 할수 있습니다. 크리스는 이 밖에도 양육권 신청 및 양육비 신청과 같은 다른 종류의 청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사건을 신청하신다면, 주소를 비밀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원 서류에 있는 당신의 주소를 비밀로 하여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소를 비밀로 하고 싶으시다면
비밀 주소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소를 비밀로 해달라는 요청이 가능하다는 거지, 반드시 주소가 비밀이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출석 시 신변 보호 계획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피항소인은 자신을 향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통지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면으로 답변을 할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상대방을 법원에서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양육비란 비양육권자인 부모가 21세 미만 자녀들에게 빚진 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비양육권자인 부모가 자녀가 그 전에 결혼을 하거나 독립을 하지 않는 이상 자녀가 21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뉴욕주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대해 법적인 부모가 금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쪽 부모가 모두 살아있다면 그들 모두는 아이를 돌보고 금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 둘중한 명과 자녀가 살고 있다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의 양육권 및 방문권에 대한 영상이 양육권과 비양육권에 대해 더잘 설명하고 있지만 핵심은 비양육권자인 부모는 자녀와 함께 주로 살고 있지 않는 부모를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메론과 앤디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주로 앤디와 살고 있다면 앤디는 양육권자이며 카메론은 비양육권자입니다. 또한 카메론은 비양육권자로서 양육권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방문권은 양육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비양육권자인 부모가 빈번하게 자녀를 방문한다고 해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아이와 시간을 많이 함께 보낸다고 해서 아이에게 지불해야 하는 양육비를 상쇄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양육권자는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여전히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부모가 50대 50으로 동등하게 양육 시간을 갖는 경우 그 누구도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부모가 함께 살고는 있지만 부모 중한 명이 아이를 지원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 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육비를 신청하는 부모는 다른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데에 전혀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피항소인이 되는 부모가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면 법원은 이에 대해 아이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 의붓 부모라 할지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의붓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이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의붓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붓 부모의 양육비 지원 의무는 자녀의 법적 부모와 의붓 부모의 이혼과 동시에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불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책임이라면 누가 부모라고 생각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생물학적으로 낳은 자식의 경우 엄마의 부모로서의 권한을 자동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빠의 경우 뉴욕주의 법에 따라 부권을 입증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추정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한 경우 법원은 자동으로 결혼한 사람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남편의 자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친자 확인 혹은 다른 말로 AOP입니다. 만약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에 부부 사이가 아니었다면 법원은 아버지가 친자를 인정한 경우 그 사람을 법적 아버지로 인지합니다. 친자 인정 서류는 뉴욕주의 병원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어머니에게 주는 서류입니다. 친자 인정 서류가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 병원에서 작성되었다면 아버지의 이름은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은 친부 인지 명령입니다. 만약 아이가 미혼인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친자 인정 서류가 서명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아이, 엄마를 아이의 유일한 법적 부모로 인정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친자 인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로서의 권리를 얻는 경우 한쪽 또는 양쪽 모두 부모 모두 친부 인지 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친권을 인정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는 DNA 검사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이를 대하는 방식 등을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부모로서 아이를 기르고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의무에 대해 의붓 부모와 생물학적 부모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부모도 아니고 입양을 한 부모도 아닌 경우 두 사람이 부모로서 아이를 임신하고 낳아 키우기로 했다는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 임신 전 동의서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권한이 있으며 부모로서 책임 역시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퀸과 제이미가 만나고 있고 아이를 갖기로 하고 함께 기르기로 동의한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5년 뒤 퀸과 제이미가 헤어졌다고 합시다. 아이에 대해 생물학적으로는 퀸에게만 부모의 권리가 있지만 제이미 역시 아이를 임신하기 전 아이를 낳고 함께 기르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아이를 금전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부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양육비를 받는 사람에는 누가 있을까요? 뉴욕에서는 아동을 돌보고 양육권을 행사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권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생물학적 부모 및 의붓 부모, 대상이 되는 자녀를 현재 키우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부모가 아니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아이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사회복지부, 심지어 자녀 스스로도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도 양육비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 본 영상에서는 부모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양육비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주로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어디에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뉴욕시에서는 대법원과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를 심리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결혼했다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양육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 이외의 양육권 문제에 집중합니다. 양육권은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지역구 또는 해당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구의 가정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벨라미와 게일 사이에 아이가 있고 게일은 퀸즈에 살고 있으며 벨라미의 아이는 맨하탄에 살고 있다고 합시다. 벨라미가 양육비를 신청하고 싶다면 퀸즈나 맨하탄의 가정법원에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구에서는 양육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구를 특정 지역구보다 신청할 때에 선호하는 데는 안전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벨라미가 가정폭력보호소에 살고 있는데 게일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은 경우 벨라미는 자신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퀸즈에서 양육비를 신청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미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양육비를 신청하는 경우 정부의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공공지원은 모든 공공지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양육비를 지원받는 것은 포기했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정부가 이미 공공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신청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양육비를 지원한 사람에게 연락해 양육비를 보상받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고 아이를 대신하여 공공의 지원을 신청했다면 양육비 지원부가 자동으로 사건을 맡게 될 것입니다. 만약 가정폭력의 생존자가
정부가 가해자로부터 양육권을 지불하도록 하게 하는 것에 대해 신변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경우 가정폭력 면제를 요청하여 양육비 지원부가 생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신청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더 이상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양육비는 정부가 아니라 신청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양육비 신청 과정과 간단하게 신청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육비를 요청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 및 양육비를 지불할 책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대상 자녀의 이름 및 생년월일, 대상 아동이 양육비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피신청인의 양육비 지급 능력에 대해 서술합니다. 양육비 신청서를 써서 제출한 경우 법원은 법원 출석일을 알리고 신청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대상에게 서류를 송달하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피양고인이 주소를 아는 경우 피양고인에게 우선 우편으로 취급되어 갈 것입니다. 만약 피양고인의 주소를 모르거나 피양고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 송달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피양고인은 신청인 및 피양고인과 같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한테 송달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송달을 하는 사람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송달을 하는 서류에는 소환장, 명령,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피양고인이 언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 알려주며, 또한 신청서들을 포함하여 신청인이 사건을 어떻게 서술하였는지 등을 알수 있게 합니다. 일요일에는 송달이 불가합니다. 또한 양육비 사건의 경우 Return of the Process 날짜로부터 최대 8일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송달자는 송달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송달자는 공증인 앞에서 진술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술서는 언제 그리고 어디서 항고인이 송달을 받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요청한 경우 경찰이나 보안관이 송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사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신청과 Return of the Process 날짜 사이에 신청인과 피양고인은 모두 재정공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주로 소환장, 신청서와 함께 당사자들에게 함께 주어집니다. 판사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주로 급여와 채무를 물어볼 것입니다. 이 밖에도 급여 명세서, 세금 환급 서류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테면 상사로부터의 편지 등을 통해 수입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대상이 되는 자녀의 출생증명서, 친자 확인서 혹은 혼인 증명서 등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서 서류를 보관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류 원본이 아닌 사본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청인은 피양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피양고인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또 다른 법원 출석일을 설정하고, 피양고인에게 만약 법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피양고인 없이 진행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법원은 사실 첫 법원 출석일에 피양고인이 없어도 이러한 다른 통지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번번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만약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피양고인이 일요일에 송달을 받았다거나 송달 진술서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또다시 송달하도록 명령하거나 만약 피항고인이 있다면 피항고인이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송달 진술서에 문제가 있었다면 신청인은 피항고인이 이전에 송달은 잘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진술서를 고칠 시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신청인은 송달할 다른 기회나 송달할 시간을 더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에게 이러한 송달 문제를 눈감아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신청인은 계속 법원 출석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기각됩니다. 만약 사건이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처음부터 다시 양육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양육비는 크게 기본 양육비와 추가 양육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뉴욕주는 양육기준법에 따라 기본 양육비를 계산합니다. 기본 양육비는 자녀의 의식주를 포함합니다. 이는 비양육권자의 수입에 따라 측정되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아이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가 한 명인 경우 비양육권자 수입의 17%를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이가 두 명인 경우 수입의 25%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5명 이상의 아이인 경우 최대 35%까지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 양육비와 더불어 법원은 추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추가 양육비는 부모 모두의 수입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추가 양육비의 예시로는 의료 공동부담금과 같이 상환되지 않는 비용 및 보육 비용이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부모 중 누가 아이의 건강보험비를 낼지 결정합니다. 만약 아이의 건강보험이 부모의 직장에서 지급되고 있다면 법원은 이를 유지하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세금은 부모에게서 면제될 것이지만 연방 정부의 소득세에서는 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부모에게 어떤 의무가 있고 대략적인 양육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신청인이 피양소인이 얼마를 버는지 모르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피양소인이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 치안 판사는 만약 당사자가 아마 더 많은 소득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득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권자인 분과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양육비 치안 판사는 소득을 전가할 것입니다. 만약 부모 양쪽이 정규직으로 최소 시급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양쪽 모두에게 소득을 전가할 것입니다. 법원은 피양소인의 수입이 충분히 적다고 판단한 경우 한 달에 최소 25달러씩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피양소인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소득 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피양소인의 소득이 아니라 아이의 필요에 의해 양육비를 계산할 것입니다. 다만 소득을 전가할 때에 법원은 당사자의 소득을 결정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더 높은 소득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법원에 직접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 출석일 사이에 양육비 치안 판사는 임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피고가 할수 있는 대응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할수 있는 것은 원고가 요청한 것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신청인이 사건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언제든지 청원 철회를 불이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인이 이번에는 청원을 철회하더라도 추후에 양육비가 또다시 필요해질 경우 다시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신청인이 양육비 지급 명령 중간에 철회를 한다면 더 이상 양육비 지급 명령은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법원에서 진술 후 응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피양고인이 적법하게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신청인만 불러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물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신청인의 말을 듣고 법원은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발행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방법은 법원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양육비 치안 판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양육비 지급 명령을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양쪽 당사자는 증거를 제출하고 양육비 치안 판사가 판결을 내리도록 합니다. 양육비 지급 명령이 내려진 후 양육비를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육비가 양육비 징수 부서에 먼저 간 다음 신청인에게 양육비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양육권자인 부모가 비양육권자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서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또한 양육비 징수 부서가 중간에 있어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징수 부서에서 연락을 하거나 오랜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비양육권자의 운전면허증을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징수 부서를 중간에 놓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양육비 징수 부서를 끼고 양육비를 지급받을 경우 양육비 징수 부서에 소정의 돈을 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양육비 징수 부서를 통해서 지원받고 싶지 않은 경우 비양육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해야 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하며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징수 부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체납된 양육비를 연체되었다고 합니다. 양육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체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양육비 신청을 철회한 경우입니다. 비양육권자는 양육비가 신청되자마자부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원 중간에 법원은 종종 임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시 양육비 지급 명령은 최종 양육비 지급 명령에서의 금액보다 적습니다. 비양육권자는 양육권 신청 과정에서 지급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겠지만 최종 양육비 지급 명령에서의 양육비와 중간에 지급한 양육비의 차액만큼이 체납됩니다. 예를 들어 서튼이 7월 1일에 양육비를 신청하여 매달 100달러의 임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다고 합시다. 9월 31일에 서튼은 500달러의 최종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양고인이 임시 양육비 지급 명령에 따라 1,200달러가 체납되었으며 앞으로는 매달 500달러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종 양육비 지급 명령에 따르면 서튼은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3달간 매월 500달러씩 양육비를 지급받아 총 1,500달러를 받았어야 하는데 피양소인은 임시 양육비 지급 명령에 따라 매달 100달러씩 3달 동안 총 300달러만을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500달러와 300달러의 차액인 1,200달러만큼 피양소인은 서튼에게 마저 지급해야 하며 추후에는 최종 양육비 지급 명령에 따라 매월 500달러씩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가 체납되는 다른 방식은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체납된 양육비는 사라지지 않으며 자녀가 21세 이상이 된 때에도 법원의 명령 없이도 양육비 징수 부서는 비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명령을 집행하는 방식은 행정집행과 사법집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집행은 앞서 양육비 징수부서에 대해 다룰 때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사법집행은 가정법원에 위반 청원서를 신청하면 법원이 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양육비 지급 명령의 변경을 정당화하는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거나 마지막 양육비 지급 명령이 발행된 후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명령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비양육권자인 부모가 돈을 벌기 시작한 경우 양육비를 더 높게 받게 할수 있고 혹은 비양육권자인 부모가 몸이 다쳐 오랜 기간 돈을 벌수 없는 경우 양육비를 덜 받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 영상은 특정 사건을 염두에 거나 법률 조언을 위함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